세 번째 질문 드리면요. 네. 제가 배성우 배우님이랑 같이 뭐 연기한 배우들 감독님 이렇게 뵈면 되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. 네. 그냥 쉽게 말하면 기 빨린다. 배성우 배우랑 있으면 네. 기가 훅 빨린대요. 너무 기가 강하셔서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리듬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.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. 저는 그냥 뭐 배운 대로 연기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네. 배웠다는 게 학교에서도 배웠고 뭐 작업을 하면서 네. 뭐 연출이든 배우 선배님이든 배웠고 후배들한테도 네. 배우고 네. 그리고 관객들한테도 배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했을 때 아 네. 이렇게 가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순간순간 배우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거 그냥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역고역 노력하는 거죠. 너무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되게 네. 궁금했어요. 네. 어떤 식의 유머를 구사하시는지. 그냥 저 웃기는 거 좋아하거든요. 네. 네. 웃겨주세요 좀 많이. 뭐 음담패설도 할 때도 있고. 그건 나중에 마이크 꺼지면 한번 들어보고요. 네. 뭐 그냥 예 네. 그리고 현장이 사실은. 분위기가 편안하고 네. 예, 뭘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네. 사실은 연기도 재밌으시고. 사실은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. 그 네. 안에서. 네.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자. 서로 네.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담패설 같은 경우도 상대가 더 많이 해요. 다른 사람들이. 저는 그냥 들어주는 아, 입장이고요. 네. 아, 저 오늘 이거 되게 잘했나 봐요. 지금 김영은 님이 문자 주셨는데 네. 감사합니다. 배성우 배우님에 대해 궁금해하던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 같아요. 좋으다 이렇게 왔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이진환 님은 인터뷰 당하시니 갑자기 배성우 님 자세가 다소곳해졌어요. 라고 하셔서요. 편하게 네. 하셔도 되는데. 네, 저는 제 DJ 할 때도 굉장히 다소곳하게 하고 네, 있습니다. 아까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정자세로 네.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아, 또 질문 있어요. 깐에 가셨을 때요.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그 보내잖아요. 깐에서 어쩌다 저쩌다. 예. 배성우 배우님은 마치 여기가 집 앞 앞바다인 것처럼 너무 자유롭게 활보하시더라 이런 예.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예. 그 김봉남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고 이 배성우 배우가 나오면 깐에 관객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다고 아, 너무 정말요? 예 너무 좋아했었다고 하던데 깐은 어떠셨어요? 배우한테 깐은 약간 어떤 의미예요? 그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공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만 듣던 그야말로 네. 뭐 기사로만 보던 네.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예. 그런 공간인데 갑자기 예. 특히 김봉남 같은 경우는 나가게 돼서 기뻤고 네. 뭐 응원을 했죠. 네. 그런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이 받아요. 가게 돼서 네. 도착을 했는데 되게 신기했고 너무 예뻤어요 그 해변이. 아. 그리고 막 미스코리아 미소 이렇게 지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손 흔들어주시고. 네,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뭐 웃어야 되니까. 근데 도착해서 뭐 행사 이런 것보다도 네. 그냥 거기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. 그 쪼리 신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네. 그랬죠. 그때 왜 영어 공부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됐었는데 네. 해외 진출 계획을 혹시. 네. 아직 없습니다. 네. 일단 한국에서 네. 한국에서 너무 할 게 많으셔서 네. 그렇죠. 차기작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. 네, 차기작은 네. 장창원 감독님이라고 이제 입봉 감독님이세요. 네. 감독님께서 하시는 꾼이라는 영화인데 네. 현빈 씨 네. 나오죠. 씨 나오시고 네. 유지태 씨 네. 나오시고요. 박성웅 씨 나오시고 최동훈 선배님 거기도 나오시고. 분위기가 엄청 세서 좋네요. 우울하죠. 아, 좋네요. 네, 한번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네. 참 이렇게 남자들만 잔뜩 나오는 영화. 되게 각각 섹시함을 가진 남자분들만 계셔서 되게 네. 기대가 되는데요.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네. 또 가을부터 촬영을 하는데 신나게 또 찍어야죠. 네. 개봉은 지금 더킹이 네, 이제 더킹이 올해 12월에 거죠. 한다고 네. 네.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영화팀에서는 네. 벼르고 있더라고요. 아. 네. 더킹에 관련된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 네.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배성우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좀 세고 네. 독특하고 튀고 네.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. 네. 뭐죠? 굉장히 잘생기고 섹시하시잖아요. 섹시한 배우잖아요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아 근데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들으시죠? 에?
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새. 사실 제가 막 해요. 아 그죠. 네. 섹시하다는 얘기하고 네. 잘생겼다는 얘기하고. 똑바로 보라고. 그렇죠. 똑바로 보면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. 특히 정우성 씨, 조인성 씨와 또 연기 격돌도 궁금하지만 좀 미모 격돌도 궁금하기도 하고 세 분이 또 검사로 똑같이 나오시니까. 네. 네. 격돌을 해보시니까 일단 어떠셨어요? 해보니까 아, 약간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네.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센 역할을 하니까 네. 잘생긴지 모른다. 네.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서도 하나만 네. 그래도 내가 나의 미모의 이 부분만큼은 네. 그 둘에 비해도 밀리지 않는다. 내가 봐도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이 뭐 얼굴도 좋고 신체 부위도 좋고 어디가 있으실까요? 스스로 생각하시는. 굳이 고르자면요. 네. 눈썹. 아, 눈썹. 없진 않군요. 예, 네. 역시 있는 줄 알았어요. 네. 눈썹은 두 분의 비교해도 절대 섹시함이 뒤지지 않는다. 제가 좀 더 진하지 않을까. 근데 참 보면서. 네. 아, 정말 창피하더라고요. 같이 잡혔을 땐. 아, 왜 그러세요? 이 생물체는 뭐야? 이런 느낌. 아니, 평가는 관객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눈썹을 네. 굉장히 집중해서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. 네. 네.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, 깜짝 인터뷰였습니다. 네. 여러분, 궁금한. 고맙습니다. 게 풀리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